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현한 남자 창호오빠 강호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마어마한 분이 오셔본단께요.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타맘으로 활동 중인 황지원이라고 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탈탈 털어서 좋은 에너지 네, 좋은 에너지를 발산을 또 해주셔서 네. 알려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 싶어서 제가 모셨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되게 그냥 20대 때는 그냥 직장 다니고 직장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게 20대 때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다 달았을 때 정말 정규직이 돼서 저는 앞으로 뭐 진로 고민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정된 직장. 네네. 그게 그냥 다인 줄 알았고 그거를 이루지 못했던 20대가 저에게는 좀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계속 이제 직장에서 좀 좋은 직장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삶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또 막상 직장을 가지고 나서 승진하고 그냥 잘 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또 출산을 반복하고 아이가 둘이 되고 또 남편도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고 저도 또 그때 육아를 통해서 이제 회사를 갈 수 없는 출산하고 막 이런 경험들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가요 이제 뭐 이유식 같은 거 아이들 먹이는 이유식을 좀 만들어 팔아 볼까? 우리 아이들 먹는 1인분 이유식을 한 3인분으로 만들어서 두 개는 좀 팔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제 그 생계형이었구나. 네, 진짜 생계형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달에 50만 원만 벌 수 있으면 100만 원만 벌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하나 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때 제 상황에서 제가 알지도 못했고 뭐 기저귀를 떼온다고 한들 뭐 어디서 때울 거며 또 이유식을 팔아보려고 또 서칭을 또 해봤거든요. 근데 또 그게 또 그 식품이니까 집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파는 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 보건 그 법에다가 딱 무슨 신고도 다 하고 뭐 절차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도 할 수 없고 직장을 갈 여력은 안 되고 그때 생활비가 집이 되게 어려웠나 보죠? 그러니까 수익이 1도 없으니까요. 와. 남편도 놀고 저도 놀고 심각하다. 네. 아이는 둘이고 출산 한 달 전부터 이제 남편과 제가 같이 놀았거든요.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9개월 됐을 때 비로소 했으니까 한 1년은 그냥 통으로 논 거죠. 그 전에 모아놓던 뭐 그 퇴직금 까먹고 뭐 적금 해지해서 까먹고 뭐 계속 그런 삶을 반복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라고 계속 이렇게 뭐 하지 뭐 6시 내 고향 같은데 보면은 저 같은 육아맘들이 나와서 뭐 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이러면 막 그거 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알아보다가 아, 아니야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냈죠. 그랬는데 이제 조리원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막 육아 정보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 자체를 몰랐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때 5년 전이었어요. 18년도. 18년. 예, 네, 18년도 한 중반기 하반기? 하반기쯤이었어요. 전혀 그런 관심 없지. 예, 전혀 몰랐어요. 와. 예,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싸이월드 핫하고 뭐 이럴 때도 가입도 거의 안 했을 정도로 범행이었네요. 예, 그냥 진짜 엑셀 뭐 회사 가서 할 수 있는 엑셀 그 뭐 요 정도만 할 수 있었지 SNS의 뭐 가능성 뭐 이런 건 진짜 1도 몰랐는데 여러분 이분도 SNS 지금 최고의 전문가지만 이분도 처음에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SNS에 그냥 그냥 바보였네요. 네, 완전 바보였고 그래서 가입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 아이들 사진을 올리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가져져서 이제 그 핸드폰에 있는 아무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막 모르는 아이디가 와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그때 뭐 좋아요가 10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이제 10개 중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10명이니까 너무 이상하고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무서웠어요? 네, 무서웠죠. 모르는 사람이 내 게시물을 봤는데. 진짜 바보였구나. 이거 썸네일 각이다, 썸네일 각이. 진짜 SNS의 바보였네, 진짜. 진짜 완전 초바보였는데. 그래갖고 막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좋아요 누른다. 이거 내 계정 해킹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그 세계에 눈을 뜬 거죠. 밤새고 막 볼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밌는 게 와, 남들은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데. 남들은 막, 저는 뭐 아이 뭐 돌 될 때까지 집 밖에도 거의 못 나가고 집 앞 고깃집에도 고기 구워 먹으러 못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막 깐난쟁이를 안고 해외여행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코로나도 전이었고 진짜 집순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막 이거 완전 신세계다, 다 이렇게 사나? 이러면서 막 사진도 너무 예쁘고 막 이래서 본다고 막 며칠 밤새했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아기들 있는 엄마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본 거죠. 예사롭지 않다, 이때가. 네네. 그래서 와, 이거 나 하나 팔아가지고 나한테 1,000원 남으면 나 10개 팔면 10,000원 받네?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직장 안 나가도 되지. 집에서 사진만 찍으면 되지. 그럼 나도 해보자. 우선은 만 원 벌 수 있으면 이건 내 길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아이가 그럼 둘이고, 네. 뭐 거의 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네. 그때 또 남편분은 실직 하고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는요,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불안했어요. 불안한 게 제일 컸어요. 계속 이렇게 안 벌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뭔가 몸이라도 움직이고 있고 월급이 적더라도 어디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면 덜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제가 20대 때나 그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워커홀릭 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원이었고 뭐 새벽 2시에도 뭐 출근할 일 있으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성격. 그리고 20대에도 이렇게 틈틈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육아를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없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좀 생산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박탈감도 컸고요. 자괴감. 예.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뭐 아껴서 쓰려면은 뭐 옛날에 뭐 적금 깨고 퇴직금 깎아 먹으면서 쓸 수도 있었고 뭐 정말 힘든 상황이면은 뭐 월세를 좀 더 낮은 데를 이사를 가서라도 쓸 수 있고 그렇게는 할 수 있었는데 뭔가 미래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랬었죠. 그러셨구나. 근데 요즘 대부분 여성분들 이제 경단녀 분들이라든지 대부분 육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똑같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제가 첫 아이 놓고 산후우울증이 되게 크게 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24시간 계속 울기만 했었거든요. 진짜 눈물만 계속 나오나 봐요. 네, 그냥 아무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눈물만 나오는 그런 상황을 제가 첫 아이 놓고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왜 제가 그랬는지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내가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도 바닥이 났지 뭔가 이렇게 내가 생산적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남편은 또 그때 당시에는 직업이 있었으니까 거의 뭐 주말 아니면 거의 볼 수 없는 막 밤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고 막 이러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고 아이는 계속 예민하고 울고 이러니까 정말 힘들었었어요. 존재감 면전이 또 떨어졌겠군요. 네,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살려고 일하러 갔어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건가요? 지금 이분이 엄청 잘 나가신 분이거든요. 결국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첫 아이 낳고 그 이제 일하러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 내가 어디 가서 어쨌든 내가 어디인가에 쓰여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가족들의 만류를 뚫고 회사를 갔거든요. 그 진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그 성향이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사를 복직해서 숨이 쉬어졌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는 그 숨 쉬러 갈 직장은 없었던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의를 만든 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인생의 또 터닝포인트가 그 시기였군요. 네네.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그 시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해요? 만약에 그때 그냥 그거 자체가 또 행복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다면은 지금의 제 사업은 없었을 거예요. 또 예, 그때에 맞춰서 또 다른 삶이 펼쳐졌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서 다 계속 터닝포인트가 되면서 계속 그때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네네. 감사한 일이죠. 인플루언서가 그래서 되시고 났더니 제일 좋은 게 뭐가 뭐던가요? 좀 살아있는 느낌이 받는 거. 왜 친구 살아있잖아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아요. 저 되게 관심 종자인가 봐요. 사람들이 이제 막 DM으로 뭐 이렇게 막 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막 진짜 소식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라이브 그렇죠, 방송에서 그렇죠.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냥 진짜 숨통 트이는 친구 만나는 친구. 공간.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그분의 얼굴을 모르는데 뭐 댓글 한 줄이라도 좋은 말 해주시고 이러면 너무 감사하죠. 막 어떨 때는 막 우울할 때도 막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아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네, 진짜 힐링 받는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또 실제로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네. 또 교육도 하시죠 지금. 네. 지금 대표님 사업이 궁금한데 무슨 일 하세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한 4년 동안에는 타 제품을 위탁 판매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제가 제 기준에 따라서 이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걸 공동구매 형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 판매하는 형태로만 했는데 제가 이번 년부터는 이제 산타맘이라는 제 닉네임이 회사 이름이 되어서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아, 어떤 브랜드를? 이제 키즈 건강기능식품 라인을 지금 구축하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을 이제 계속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역에서는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저처럼 뭔가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브랜드를 좀 브랜딩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컨설팅해드리고 뭐 대행 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사업 영역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두 번째 사업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진짜 나 좀 알려주라 이런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분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또 여기서 많이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거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네. 직접 또 소통해 주시니까 네, 네. 좋은 사업 하십니다. 계속 승승장구하길 바랄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본격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뭐 교육은 교육이지만 그래서 네. 오늘 여기 나오셔서 또 많이 알려주시기로 탈탈 털어서 지금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가시기로 하셨으니까 이렇게 난 예, 맞아요. 그래서 많이 좀 그 실제 그 교육 플랫폼 그쪽에서 네. 하시지만 여기서 그걸 다 알려줄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대표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